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4월과 5월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콘서트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 취재도 했는데 빅데이터에서 기존에 어디에서 콘서트를 했는지 보면은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황용님 수원, 울산, 서울, 창원, 대전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수원은 과연 어디에서 콘서트를 진행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타는 트롯맨을 보면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저는 제일 유력하게 보는데요. 근데 제가 수원 컨벤션 센터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황용님 콘서트로는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이름으로 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원 컨벤션 센터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또 미스터 트롯 2 탑7 콘서트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국제캠퍼스 선승관 제가 여직원이랑 통화했는데요. 이분은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윤정씨도 콘서트를 하고요. 그리고 YB밴드도 여기서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여기는 객석이 작습니다. 수용인원이 총 152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해서 그래서 수원 콘서트는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과 그리고 수원 컨벤션 센터로 봅니다. 저는 수원 컨벤션 센터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콘서트입니다. 울산 콘서트는 어딜까요? 울산 콘서트는요. 현역강에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로 거의 90% 이상 확정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서울 콘서트가 5월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디서 진행할까요? 영탁 콘서트가 우리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역과항도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요게 약 5,500석입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하면요.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찬호님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을 즐겨 찾는데요. 올림픽홀 금토일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여기가 5,003석 정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정 부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지 않으면은 5,000석이 넘는데요. 근데 한쪽 벽면을 막으면 여기도 한 3,500석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콘서트는 올림픽홀과 그리고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물론 여러분들은 체조 경기장도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문세 씨가 세종문화회관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여기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3층까지 총 3,022석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홀, 핸드볼 경기장, 그리고 체조 경기장,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창원입니다. 창원은요, 창원 실내 체육관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근데 거의 한 60% 70% 이상은 창원 컨벤션 센터이기 때문에 창원 컨벤션 센터를 90% 이상 보고 창원 실내 체육관도 약 30% 정도의 확률은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 콘서트입니다. 네, 대전 콘서트는요. 대전 컨벤션 홀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해지죠. 자, 가장 정확한 거는요. 우리 콘서트를 담당하는 콘지기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희용님 부산 콘서트 모습 한번 보면서 기다림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경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이 되고 싶은 황영웅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황영웅의 첫 번째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웅이가 부산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옆 동네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 오니까 좀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좀 큰일 난 것 같아. 오늘 좀 사투리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또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그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이세요. 아시겠지? 아, 오늘은 저도 저를 조금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지난주에 인천 콘서트를 조금 마치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부산 콘서트가 있는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못 잤다고, 얘. 대리 푹자 얼굴인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하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조금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또 안 왔으면 좋겠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 이유를 뭐 아시겠죠? 왜냐면 또 바로 오늘이 또 저의 첫 번째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슬퍼요. 알았어요. 아닙니까? 알았어요. 일단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뭐 뒤에 뭔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혹시 오늘 황영웅 콘서트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진짜로. 맞춰봤지. 아니, 뭘 자랑이라고. 네? 너무 당당히 들은 거 아니야? 또 이거라 또 뭐라 하는데도 저거 들어오고 있는 거. 아, 아니 지금까지 아니 뭐 하다가 뭐 하다 이렇게 오셨어? 아니 다 끝났어 이제. 아니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어쩐대? 근데 제가 콘서트 무대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난 게 12월 16일 고향 킹엑스 공연이었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떨림이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아, 원래도 약간 무대에서 잘 떠는 스타일인데 뭐 제가 뭐 소문이 좀 무성해져가지고 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청심원을 하나씩 먹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태어나서 생전 처음 이렇게 조금 큰 무대에 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청심만을 먹어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2시간 반 넘게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떨면서 첫 무대를 했던 제가 광주, 대구, 청주, 인천까지 거쳐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부산까지 오게 됐습니다.